토론회 당시에서 바지라도 한번 내릴까요? 라는 발언으로 이 지사가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혹시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나름 검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짜증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 불찰이고 제 부족함이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왜 이리 세게 얘기했나 싶었습니다. 이 지사도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나. 하지만 짜증나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정세균 후보의 반응은 어떨까요? 질문의 의도를 아실 만한 분이라 생각했다. 그 표현 되돌려줬죠. 아실 만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니까 질문의 의도를 아실 만한 분이 그렇게 말했냐. 모범 답안을 준비하셨을 것.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이 지사도 예상을 했을 거고, 정세균 후보는 기회를 줬으면 그걸 잘 써야지. 명색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바지 토론회로 만들고, 이제 와서 짜증나서 그랬다라니. 라고 정세균 후보가 짜증이 난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짜증나서 그랬다. 이게 그 짜증도 짜증이지만, 짜증도 짜증이지만. 뭐라고 그이 지사가 말씀을 하셨냐면, 불찰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불찰이었다란 말은 살필 찰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짜증이 나가지고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말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바지 발언보다도 날치기 발언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 김병민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야당 무시가 받을 수도 있죠. 180석이고 뭐 한참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아무리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 57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예산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까짓 거뭐 헌법이고 뭐고 간에 야당 무시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위헌적인 그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찰 곱하기 불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뭡니까?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먼저 세금부터 떼고 나머지 생활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피 같은 돈을 날치게 해가지고 대충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유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바지 발언에 대해서 이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도하지 않은 짜증으로 인해서 순간, 나중에 이제 후회할 법한 말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이 지사의 짜증,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날, 언론들과의 인터뷰 현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생님,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하기 때문에 다 그때 취소해. 저희 그런 적이 없는데. 이것도 인터뷰하자고 딴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그냥 끊어버릴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그런데 단 한 군데 예외도 없이 다 이렇게 과거 얘기, 뭐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에서. 이재명 기자, 당선된 날이에요.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화가 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 지사는 MBC 인터뷰 도중에 인이어라고 하잖아요. 인이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들을 다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지사가 짜증을 냈었는데, 대통령 후보에게 있어서의 이 짜증,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 받아야 할 질문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당연히 언론사들은 물어야 할 질문인데, 이 지사는 부적절한 질문을 생각하면 그걸 용납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2018년도 이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각 언론사가 다 생중계로 이제 인터뷰 요청했고, 굉장히 많은 언론사를 하던 도중에 인터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언론사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렸는데,
자, 2018년 경기도지사의 당선은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대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을 당연히 대선 주자로서 경기도지사를 바라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의 질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경기도지사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차기 미래 권력을 향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 중에 글쎄요. 이재명 지사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의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재명 지사가 펼쳐갈 미래의 정치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론당에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있었고 또 이번에 다시 예비 경선 과정에서 그 질문이 나오자 다시 또 감정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짜증이 났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이 팩트, 사실관계 논란을 본인 스스로가 태도의 논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거기다 또 감정적 대응의 논란으로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말 하나가 국정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저희가 뭐 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질문 하나가 국정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제가 많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감정적 표현 하나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검증하고 싶은데 이재명 씨 스스로가 난 짜증이 났다.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참 그것이 당황스러운 거고 전 이 지사가 예비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내가 과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다시 사회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굉장히 표현이 다시 거칠어집니다. 근데 과연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가 거침이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선명성과 추진력이었다고 믿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이다의 모습이 좀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듭니다.